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동에 살고 있는 와보숑 뉴스 주민 앵커 김현진입니다. 저는 성북구에 이사 온 지 한 6년이 되었고요. 이곳에서 예술가로서 또 주민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육과 또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융화하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우고 익혀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교육이라고도 하고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집, 일터 등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생을 통해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나이와 성별, 등과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일 듯 합니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채로운 교육으로 와보숑 뉴스를 채워볼까요? 학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은 성, 드러내놓고 얘기해보는 자리인데요. 인권교육으로서의 성인지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성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일상에서 필요한 상식 등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의 주체로 자신을 인지하는 것부터 성적 자기결정과 자기 몸, 타인의 몸에 대한 이해 등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수업 내용의 참여도도 높은데요. 보드게임과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에서 인권교육으로서의 성에 대해 관심을 더해갑니다. 저는 이 성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청소년 생활을 더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 같고 더 긍정적인 성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성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피임법과 훨씬 내용이 쉽고 더 재밌어요. 위켄 체인지라는 보드게임은요, 저희 직원교육상상 인권교육센터 선생님들하고 지난 8달이었죠? 지난 여름에 같이 워크숍을 했고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대부등 럭비부 학생들하고 처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성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같이 또래의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민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드 게임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각자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교육입니다. 낯뜨겁고 뭔가 숨겨야 할 것 같이 취급되어 온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 새로운데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에 대한 존엄을 바탕으로 성을 바라본다면 부지불식 간에 우리 언어와 행동에 스며든 성차별이나 성역할 등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 문제가 되는 성 관련 범죄나 논란들도 좀 더 명확한 기준에서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강사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옆 동네까지 찾아가 배우려는 주민들의 열정까지 담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주민들을 발굴하여 지혜를 키우는 교육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진행해온 마을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데 벽을 낮추고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는 마을 배움터의 모델을 만드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을 수업 기획, 교재와 교구 개발 등을 포함하여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등 여러 주제로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이 넘는 마을 강사 교육 참여 주민들이 옆 동네 마을살이 활동으로 삼각산 재미난 마을 견학을 함께 했는데요.
강북구에 위치한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대안학교부터 사랑방까지 마을 곳곳을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마을 강사 교육 참여 주민들도 따뜻한 이웃이 있는 마을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끝날 때쯤에는 한 가지씩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숨은 마을 강사 교육을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됐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알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동화구연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좀 더 아이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는 만날 수 없는 마을 배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마을 선생님이 되어 마을을 신나는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지만 중요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사람의 몸,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된 청소년들에게서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주민앵커 김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